알고 있는지 볼게. Have you heard about our new English teacher? 자, 이것도 have PP지, 결국 문법적으로는. 너는 우리 새로운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함께 쓰이는 어구는 없지만 이건 해석상 경험용법이죠. 응. 숨어져 있는 것은 yes, I have가 되겠지. 답변한테는. I heard that he is nice and kind. 나는 들었어. 그가 멋지고 친절하다고.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결국 경험 묻는 내용이야. 오케이? 단순히 Did you hear? 이렇게 할 수도 있지. So, Have you heard about으로 물어보면 그 현재 완료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Yes, I have. No, I haven't로 답변을 해줘야 되겠지. Did you?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자, 해석 볼까요? Have you heard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너는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니? 이 말이죠. 요거는 들어본 적 있니? 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들어봤어. 사실에 대해서 아는구나. 아니, 안 들어봤는데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또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어? 이 말. 그러니까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미 완료된 사고에 대한 사실 전달 및 내용 확인을 할게. 근데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자, 이거 뒤에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Have you heard about our new math teacher? 우리 새로운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다 경험용법이야. Yes, I have가 생략됐죠. 응, 들어봤어. I heard he's from Africa. 나는 들어서 그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자, 이거는 주어 동사 원형 나왔죠? Did you 이런 걸 봤겠지? Did you hear Gino won the singing contest? 진호가 노래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거 들었니? Really? 정말? That's great. 너무 잘됐다. 진짜. 뜻밖의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뭐, That's great. That's too bad. 이건 안 됐다. 자, How wonderful. 멋지구나. 설명 요청하기. She is a busy bee. 자, 그녀는 바쁜 벌이야. 바쁜 벌.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렇지? 아니, 그녀.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게 중요해. 뭔 말이니? 무슨 의미니? She is a busy worker. 그녀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근데 이 부지런함은 이때 busy라고 해도 되고, 딜리전트, DILIGENT, 딜리전트 해도 돼. 그게 무슨 의미니? 앞사람이 뭔 말을 한것 같은데 잘못 알아들어서 그게 뭔 말이야? 무슨 의미니? 자, What do you mean by that? by that 빼먹으면 안 돼. 또는 What do you mean? 또는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that? 또는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할 때는 답변할 때 I mean 나는 이렇게 이러한 걸 의미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시니까 접속사 대시잖아. 뒤에 주어문서가 나오면 되고. It's a piece of cake. 그건 케이크 한 조각이야. 케이크 한 조각 아니지. 식은 죽 먹기야.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의미니? It's very easy. Piece of cake은 very easy. 이거 쉽다는 거야. I heard that the bicycle is still. 자, 나는 들었어. 그 자전거가. 자, 이 still은 원래 이제 훔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그건 거저다. 공짜나 다름없다. 뭐 들었다. Still? 공짜와 다름없다고? What does that mean? 그게 뭔 말이야? I mean, it's very cheap. 나는 의미해. 그것이 매우 싸다고. 그랬지? What do you mean by that? And what does that mean? 에서 뭐 that 대신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물을 수도 있다. 큰 의미 없어. 또 Have you heard? 너 들어본 적 있니? 새로운 핸드폰에 대해서 APM사에서 나온 새로운 핸드폰에 대해서 들어봤니?
I heard it's a melon. It's a melon이고 나거든? 그것이 불량품이라고 들었어. 이게 왜 불량품이냐면, 똑같은 과일, 똑같이 노란색 과일이 있어. 사람들이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어. 근데, 똑같은 노란색 샀더니 막 엄청 시원해. 잘못 샀지. 불량품이야. It's a lemon. 거기서 나온 말이야. What do you mean by lemon? 레몬이 무슨 의미니?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that 대신에 이 레몬? 이게 뭐야? 왜 레몬이 불량품이야? 자, it doesn't work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